Nice game to you.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그리고 NLB가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일요일에도 주말에도 NLB가 열리게 되죠. 12시에. 네,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 네.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나 12시에 여러분들 C조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C조 이제 LGIM 1팀, 팀 MB, MVP, MVP 블루.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돼요. 아, C조가 진짜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MVP 블루가 상단에 기다리고 있고 LGIM 1팀과 팀 MB가 먼저 경기를 펼치게 되는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죠. 팀 MB는 애초에 팀이 약간 아프리카 BJ 같은 인기 많은 팀, 약간 TSM? 그런 그렇죠.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선수들이 모인 그렇죠.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보기만 해도 재밌는데 스토리가 생기고 근데 LGIM이 이미 리빌딩을 하면서 파라오프사 탈락했잖아요. 이날 처음 나오지 않나요 그게? 맞아요. 그쵸? 그 롱판다와? 파랑과의 대결 진짜 특이하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캬하 선수가 지금은 아마추어 중에는 거의 최고잖아요. 아, 베인자라요. 그러니까 막 거의 프로 판도끼 그런 수준인데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원딜러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것도 기량을 체크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픽밴 싸움을 LGIM이 프로다운 그런 픽밴 싸움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TMB가 이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마추어 팀이 부담이 너무 많아. 가능성도 있다. 부담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리빌딩 싸움에서. 네, 그 리빌딩도 얼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좀 약간 오합지졸 느낌. 왜냐면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GOL 팀 내 KTA 때 KTA 졌잖아요. GOL한테. 아 그렇죠. 왜 졌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정리도 안 됐고 약간 오합지졸 느낌이 났다. 지금 LGIM 1팀이 그 느낌이 났고요. 한마디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전 그렇죠. 서로가 더 끈끈해지기 이제 팀워크가 다져지기 전에 어떤 그런 그런 상황일 때는 프로들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아마추어 끈끈한 아마추어 팀한테 이기 힘들다. 네, 단판 승부일 때는 특히나 뭐 변수가 많아지는 그렇죠. 더 그런 거는 팀 MB가 그 한번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산은 한번 넘고 올라와서 굉장히 기세가 좋을 거예요 지금은. MVP 블루와는 또 이거는 최종 그래도 MVP 블루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시조에서는. 네,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 포커스는 LGIM 대 MB 정도. 그 LGIM이 리빌딩을 왜 하게 된 거예요? 배경이? 새로 선수를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수들 의견이 나온 모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리빌딩 되면은 그 막 파워 선수가 그 탑을 가고 싶었다고 해도 선뜻 말 꺼내기 어렵잖아요 그런 말을. 네. 팀이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마침 또 팀 리빌딩 되고 새로 뽑으니까 이참에 내가 탑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얘기를.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성적이 잘 나오는데 리빌딩 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리고 D조가 LGIM 2팀 팀 에일리언웨어 팀 MIG 블리츠. 네. 재밌는 건 MIG 블리츠가 맨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쵸. LGIM이 아래쪽에 있고 그렇죠. MIG 위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팀 엘리오면과 MIG 블리츠는 그 오프라인, 오프라인 예선에서 네, 2대1로 네, 승패패 그러면서 또, MIG 블리츠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D조가 진짜 혼전이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D조는 강키도 잘 모르겠다. 네, D조는 딱 봐도 MVP 블루가 올라갈 것 우세, 같은데 MVP 블루의 우세가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네, D조가 진짜 왜냐면 C조는 팀 MB가 올라가든 LGIM이 올라가든 MVP 블루 이지우 선수만한 미드가 없어요. 이 조에는. 미드에서 그쵸? 무너진다? 네, 이지우 선수가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한다고 해요, 이지우 선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회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거 같아요. 몇 번 많이 지면은 이기는 법을 까먹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오늘도 김동준 해설위원이 말씀하시다가 좋은 말씀 하신 게 있어요. 선수들이 경험이 오래되면 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근데 많이 지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본인의 경험담? 아, 그렇기도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괜히 막 위축되고 유리하던 팍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걸 생각 너무 많이 너무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막. 네, 그럼 지는 거예요. 유리한 거 날아가고. 김동진 해설이 프로 출신이어가지고 확실히 그런 거는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종목은 다르지만. 네. 그리고 MVP블루 이름을 바꿔야 돼. 뭘로? 아, 일단 바꿔야지. MVP블루라 이름 달고서까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성적이 계속 똑같아. 바꿔야 돼요. MVP블루는 사실 지난 시즌 되게 기대가 컸었는데. 그렇지. 네. 이름을 바꿔야 돼. MVP블루가 사실은 그 비시즌 동안에 나이스게임TV에서 했었던 막 그런 거에서 두각을 막 나타내면서 부터 그렇죠. 이제 우승권이다 뭐 초기에도 이걸. 좋았어요. 초기에도 조 1위였어요. 막 누구 2연승으로 잡고 막 그랬는데 블레이즈였나? 소디였나? 아무튼 막 2대0으로 잡고 개막전에서 막 그러면서 막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그 후에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 시즌도 사실은 좋은 성적 못 얻었고 A조 B조 얘기 NFL A조 B조 얘기 좀 해보죠. 사실은 그 이 NFL에서 살아남은 아마추어 팀들의 분전. 특히 A조에서 한번 나왔었죠. 머스트 스터디하드. 제네스 블라스트가 졌죠. 졌죠? 머스터디 하드가 승리를 하고.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사실 1경기는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네. 압도적인 20승 선에 나와가지고 와 역시 프로구나. 프로 아마 이게 프로 아마추어 차이다 차이구나 그랬는데. 이랬는데 근데 이게 2, 3경기 바로 잡아버리고 픽벤이 저는 약간 이상한 게 제니스 블라스트가 약점이 하나씩 너무 그러니까 픽벤 할 때 컨셉을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비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프로라면은 그걸 좀 숨겨주거나 혹은 이렇게 넓게 잡아주는 좀 약간 만능형 조합을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아마추어 상대로는 그냥 우리가 더 잘하기 확실하니까.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 픽을 하면서 대놓고 제니스 스톰이 이 경기 때는 라인 전이가 안 되는 조합을 골랐어요. 라인 전이가 전혀 안 되는 조합으로 그래가지고 포킹랩이 무너졌거든요. 말자아가 3경기 때 나왔죠? 3경기 말자아 중요한 나... 경기에서 말자아를 뽑아들었어요. 근데 말자아를 픽하는데 자크를 팬을 안 했어요. 자크를 줬어요. 자크 때문에 졌죠. 궁을 써도 자크가 그 궁 끊어버리니까. 네, 실제로 로빈을 통해 자크가 또 말자아 몇 번 따버리고 그러니까 픽배에서 약간 무너지더라고요. VTG 라온도 진열 1경기에서는 진에어가 뭐 그냥 쉽게 이기더니 또 한 경기 또 내줬어요. 탐남모스.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운이 좀 다른 게. 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거의 시작을 레드 스타트. 레드 스틸. 레드 스틸. 그 어떻게 스틸했냐면은 강타를 엘토니스에서 썼어요. 네. 레드 체인이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사 더블 스킬 위험한 새끼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걸어가더니 레드 탑 받고 터지면서 레드 먹은 거예요. 조금 남은 거를. 거기서 완전 크게 맞았어요. 진짜. 자르반이 말린 거죠. 네. 카운터 정글을 갔는데 강타를 썼는데 스틸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자르반이 말리고 그럼 정글 싸움에서 지니까 몸살이게 되고 탑에서 따라인 네, 다 살이고 트레이스도 몸살이게 되고 그래서 람모스가 설치게 되고 람모스가 그렇죠. 너무 무난한 성장. 아무튼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머스터 스터디아드의 승리랑 VTG 라온의 뭐 지네세스의 한 경기 잡아내는 경기나 이런 거 보면서 픽벤에서 아예 무시하면 아마추어 고수들을 프로가 그렇죠. 이길 수 없다. 질게 모드로 하면 안 돼요. 네. 진지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프로가 아마추어 고수팀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솔랭한 많이 만나거든요. 아 솔랭. 근데 솔랭과 또 팀은 다르잖아요. 근데 솔랭한테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진짜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찍어 누르거나 뭐 속된 말로 씹어 먹을 수 없는 수준 아마추어 고수들이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강키 말대로 확실한 실력차가 분명히 보이면 무난한 뱀픽을 해서 무난하게 가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아마추어 챔피 아마추어 선수들은 명확한 게 장인들이 많잖아요. 한두 개 잘하는 거 그걸 딱 배내버리고 우리는 무난한 픽 가져오면은. 거의 프로가 이긴 그림 많이 나와요. 변수만 없으면. 거기다 운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라인전에서 약간만 유리한 상황에서 운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아마추어 팀들이 프로의 어떤 그 합숙으로 다져진 팀워크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사실 좀 스노우볼을 천천히 굴려나가는 약점만 줄이면 돼요. 근데 아무튼 아마추어 고수들이 수준이 정말 많이 프로들의 턱밑까지 올라와 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NLB에서는 아마추어 팀들 같은 경우는 뭐랄까 부담이 좀 더 덜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뒤에서 감독님 지켜본 거라. 이기면 대박 저도 뭐 무덤덤. 네. 근데 네. 프로팀은 이겨도 분전 지면 뭐 엄청 그렇죠. 커뮤니티나 그렇죠. 이런 데서
뭐 까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떠나서 합숙하는 팀이냐 아니냐의 이 정도 차이. 그렇죠. 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추어 팀들의 어떤 그런 개인 기량이나 피지컬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 치고 올라가죠. 아마추어 선수들이 네. 지금 활동한 프로 선수들이 해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러니까 빨리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로 빠져야 돼? 예를 들면 아 빨리 빠져야지 2차 직업으로. 예를 들면 해설이나 이런 쪽 빠져야지. 코치나 너 빨리 코치나 해설 이게 너처럼, 빠져야지 너처럼. 빨리 빠져야지. 아 빨리 빠져야지. 애들 고딩들 올라가요. 어떻게 이길 것 같아 애들. 이게 빨리 빠져야지. 이게 국민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이머의 숫자가 적으면 그게 한번 딱 잡히면 탑클래스가 안 바뀌어요. 전혀. 워3도 그랬고 거의 모든 게임이 그렇죠.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바뀐다고. 그렇지. 전거에서 처음에 이따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1년 잡고 들어왔고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인지도 쌓은 다음에 다른 걸로 빠질 거다. 왜냐면 올라온 애들 너무 무섭다. 스타 1 보니까 애들 못 이기겠더라. 지금 빨리 꿀 빠고 도망가야지 이 생각했거든요. 꿀을 빨았어요? 못 빨았죠. 잘했어요. 아 반은 그래도 성공했죠. 아 여기 에이 성공했지. 성공했지. 여기 애초에 목적이 2차 직업이었는데. 아 여기 들어온 게 꿀이에요. 그리고 네, 조만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쪽쪽 빨려요. 아, 에이. 내가 빨리는 느낌이 드는 거 왜죠? 얼굴 색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 나도 7년째 모르고 있어. 탈점하고 같이 얘기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숨 입에 닿지 못한 말 하고 있어. 탈주를 각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 아 그래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야 각자. 아 이끌어주실 줄 알고? 못 이끌어줘. 탈주 장인이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탈주 경험 아니요. 있죠? 아니요 무슨 소리 그 하는 거야. 그 스파르타쿠스란 미국 드라마 보면은 검투사 이렇게 수영하잖아요. 네. 검투사들 몇몇 개 데리고 도망가는 그림이 나와요. 아 그런 거 나올까봐. 아 데리고 도망가줄까봐. 에이 넌 왜 데리고 도망가? 아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데리고 도망갈 줄 알았지. 노예해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무슨 소리야. 어디로 아니구나. 너 끝났어 이제. 아 아니구나. 다리가 여기 박혀 있어 너는. 나이스킨님 간판에 박혀. 도망가려고 박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 뚫고 나왔어. 네. 아무튼 지금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기세나 이런 것들이 개인기량에서는 결코 큰 차이가 없다. 네. 그렇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이번에 은교 나도 허접성 뭐 이런 친구들 하는 거 보면. 아 잘해 잘해. 아 정말. 아 17살들이야. 이즈리얼 플레이한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아 이게 뭐 귀신 같더만요 정말. 나이 근데 17살이에요? 17살이요? 그러면은 모르니까. 치고 올라갈 나이야 또 나이도. 그러니까 딱 좋을 나이죠? 딱 한 네. 4년 동안 맥시멈 찍을 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정도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네. 빨리 빠져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빠져야 돼요? 누구한테 가장 그 말을 하고 싶은가요? 크클끼리? 아니 그 동갑 나인데? 동갑 나인데? 아이고 아이고 두 명 있네 아이고 두 명 있네 아이고 얼마 몇, 없지 아이고 몇, 두 명 정글러 두 명 있네 아 정글러 세 명이지 몇 명은 다 빠졌는데? 클템 노페 춘향이 세 명 아이고 근데 그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말을 잘해 셋 다 아이 그럼 안 돼 그러네 어 아 그러네 셋 다 말을 되게 잘해 춘향이는 카오스 할 때 해설도 했었어. 선수 겸 해설도 했었어. 아 그러네. 88들이 다 왜 이러지? 말을 잘해요. 올림픽 신기하다. 저한테 어제 김말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형 보고 싶어서 NLB 왔다고. 개소리 하고 있네. 춘향이? 못해서 내려왔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 장인어른 그 니달리. 아 비슈. 비슈님도 그 강키님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직 한국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L도 좀 낮고 이해도 낮고 점수도 낮다. 금방 올렸어요 지금 점수가. 아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요. 그냥 쭉쭉 올라가요. 아 전적을 보니까 대전 기록이 다 캐리 와 너무 잘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단 그 비슈가 북미에서 인정받는 고수잖아요. 그렇죠 북미 챌린저. 근데 한국에서도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네. 나머지 북미 고수들도 한국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북미 LCS 보면 그거와 또 그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지켜봐야 돼요. 현지 적응? 뭐 이런 거? 비슈 선수가 한국의 챌린저를 찍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 차이를 보면 되잖아요. 역시 센스나 이런 거, 게임 센스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르긴 다르더라고. 에일리언 팀으로 가요? 비슈가? 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왜 그런 선택을 사실은 비슈 선수만 딱 보면은 정말 김동수 감독이 원하는 베스트예요. 그렇죠.
정말로. 일단 뭐 수도생활을 봐야겠지만 네. 일단 방송 뭐 문제 없죠. 국립 때부터 방송을 인기 많았으니까 얼굴도 괜찮고 실력도 있고 이미 인지도가 있고 아. 게다가 방송 잘하고 그럼요. 꽁치김치찌개만 좋아하면 돼. 약간 그렇죠. 약간 프로를 하려고 한국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딱 넓게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아니, 팀에 대한 애서 시작하면 괜찮아요. 아니 죽이죠. 왜냐면 진짜 새로운 세계거든요. 네. 신세계죠. 왜냐면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숙소 안에서는 아니 괜찮아요.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화장실 다 있고 뭐 해상도나 이런 거는 비주는 뭐 이미 트위치 방송을 많이 해봐서 아 그럼요. 그런 거에 방송 최적화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에일리언 에어는 정글 개소주 탑 매도이언 미드 비슈 이렇게 가면 터지지. 그 사람들이 아, 터지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갈 이유가 없어. 없어 없어요. 거기 갈 이유가 없어. 근데 비슈는 갔어. 비슈는 원래 프로게이머 뭐 그 북미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여러 팀에서 컨택이 왔대요. 원딜 흔한 서퍼 누구 있지? 멘탈 깨질텐데. 서퍼 준성이나 포짱 아, 포짱, 서퍼 포짱. 준석이. 준석이 형. 야, 확 떨어진다. 에이. 포짱. 잘하시는데, 왜. 준석이 군대 가야 돼. 아, 그래요? 군대 가야 서퍼 돼. 서퍼 포짱 완성됐네. 팀 트래쉬야. 에일리어웨어 트래쉬야, 그러니까. 에일리어웨어 스컴즈. 아니, 봐봐. 미드 비슈 탑 매도이 정글 개소주. 원딜 흔한 서퍼 포짱. 그러면 동시에 탄미드 정글 교육방송 하고 있고 바텀 부티어 방송 하고 있고 아니 이게 팀 에얼리언 에어가 아니라 해군대? 네, 팀 아프리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아프리카 방송 근데 아프리카 TV 성적을 떠나서 팬들은 즐거워 아, 경기만 나오면 터지지 그냥 그러니까 경기만 나오면 터지지 사실 뭐 팀으로 융화됐을 때 뭐 이런 것도 근데 그 아 목적이 또 있으니까 그냥 그 근데 그 팀은 아 그럼요 그 팀은 그냥 진짜 즐겜 모드로 해도 돼요. 그냥 그 팀 이름만 달고 나와도 그 팀은 즐겜 모드 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진짜 CJ 엔투스 블레이즈만큼 인기 있는 팀이 완성되는 거야. 한 경기 끝났는데 막 아프리카 배궁서 47만 개 받고 이기면은 승리수다 별풍선으로 이기면 N분의 1 N분의 1 그냥 이거 해봐 제가 한번 해볼까? 니네 미치자고 한 시즌만 한번 해봐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 모르는 거거든 이게 사람 아 좋은데? 막 킬딸 치고 서로 아 좋은데? 아이. 그 대신에 승패 대선 우리 연연하지 말자. 즐게 맞아. 대회 안 돼. 실시간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동성하고. 동성이 원하는 건 그렇게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아 전화해 보라고 지금 제작진에서. 동성한테. 동성한테 그럼 바로 한번 전화를 한번. 출시 시점이네. 굳이. 한번 전화 좀 물어볼까? 아, 잠옷 시점인데. 에이. 방송 중이겠죠 지금 쏠래. 호흡하면서. 자고 있을 리가 없지. 이 시간 안 주무세요? 가장 생생한 시간인데 야동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아유 나쁘지 않아 44층이야 진짜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해져 왜 이렇게 높아? 침 한번 삼켜야 돼 63빌드 올라가는 줄 알았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형 게임할 때 전화 이 형 게임할 때 전화 가려봤는데 받았다 여보세요, 감독님? 네. 네. 뭐 하세요? 밥 먹고 있어요. 이 시간에 밥을 먹는 건 건강상 좋지 않을 텐데? 네? 이 시간에 밥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아, 요새 심야 시간에 버스 기사들이 많이 오래 그래서. 지금부터 특별히 먹어두고, 마음의 준비라고 탑승을 해야 돼요. 탑승을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밥을 든든하게 먹고 버스 기사들 기다려야 돼요. 아, 뭐 감독이 솔랭을 돌리고 있어. 버스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탑승 준비를. 그러니까 상대 팀에 버스 기사가 있을 확률도 높잖아. 그게 주사위예요 정말. 잘못하면 돌아올 길이 없어. 아니 무슨 고민하는 게. 아니 무슨 전화 통화가 예능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거면? 지금 롤라 방송 중인데 우리가 에일리언 에어 팀에. 최고의 어떤 그 선수들을 구성을 했거든. 네. 비슈가 합류하기로 확정됐어? 아니요, 내일 와서 이야기해 보기로.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미드 비슈. 어? 여보세요? 미드 비슈. 미드 비슈. 탑 매도우 헌터. 탑 매도우 헌터.
정글 개소주. 정글 개소주. 원딜 흔한. 원딜 흔한. 서퍼 포짱. 서퍼 누구야? 포니 짱짱걸. 포짱. 그러면 에일리언 에어가 어떤 추구하는 인기 있는 성적과 무관한 최고의 핫 이슈의 팀이 완성될 수도 있거든. 아, 우리 성적과 유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오, 오, 이 팀에 적합하지 않아요. 오. 하지만 그 선수들이 연락이 온다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진짜. 이 멤버들이 만약에 안 하겠지만 진짜 모이기만 한다면 최고의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요새 그거 비슷한 방식으로 유명 BJ팀 있잖아요. 어, 정글 사빌라. 원딜 콘셉. 그 매도연포도 탑일걸요? 아, 그 팀에? 네. 아, 시맥, 탑시맥. 어. 아, 탑, 누구지? 탑시맥? 미드 아, 콘셉이 원딜인가? 미드가 누구지? 미드 임바? 어? 미드가 압도? 미드가 압도래요. 미드 압도? 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크린 잡고 하는데 그분들. 와. 인기 장난 아니겠다. 네. 그런 선수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아, 연락이 오지 않아요. 신청도 안 받아줘. 형, 어떻게 제가 임바 소개시켜 드려요? 네? 임바 소개시켜 드려요. 거절하지 않을게요. 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진지하게 얘기 좀 해. 아,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 멤버들을 모으면 이 멤버들은 노터치해야 돼. 그냥 해. 네. 그리고 김동수 감독이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은 한 팀을 따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이 멤버들이 모인다면 컨트롤하지 않겠다. 네, 그냥 열심히 반말하겠습니다. 아, 또 요리사가 새로. 요리사 지금 새로 왔다고. 요리사 신청하고 내일 당장 오라고 주는 거. 어, 언제 사무실 한번 올 거예요? 사무실에요? 네. 아마 엘리언 에어 팀이 해체 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형 왜 그래? 위기군요 위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한번 호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기인 걸로. 아, 실제로 위기죠 지금. 실제, 누가 봐도 위기예요 지금. 실제 위기라는 거를 네. 나보다 팬들이 더 잘 알아요. 저도 그때 그 제가 혼자 찾아갔을 때 네. 그때 그 이 팀 선발전 기획서를 혼자 쓸쓸히 컴퓨터 앞에서 울진 않았어요? 울진 않는데 네. 뒤에 컴퓨터 막 장비 막 있고 막 방송잡이 다 놀고 있고 아, 자기 개거비 다다르 막 그 넓은 집에서 아 그럼 쓸쓸히 왠지 그건 좀 쓸쓸하다. 그 형 원래 그리고 숙소에서 자거든요. 근데 원래 숙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연습실에서만 3-4에 있었대요. 아, 거기 그, 먹고 자고 한 44층이 창문이 열려요? 아니요. 이렇게 열려. 위험해 위험해. 안 열렸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열려 이렇게만. 그런 데는 오피스텔이잖아. 안 열릴 거예요. 제발 안 열렸으면 에어컨 혼자 딱 틀어놓고 쓸쓸히 열려요. 무한도 좀 볼래? 에서 엑사 밝은 척 하는 거예요. 주상복합은 다 요만큼 이렇게 밀어서 요만큼 열리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간 정도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엘리언웨어 또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가면 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뭐 히로 선수도 일단 내 얘기 나눠보기로 했고. 아, 히로. 아, 히로의 몰라. 입단설. 그러니까 아마 뭔가 구심점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강키 나한테 저 그 김동수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 그 얘기했던 거, 아, 그때 아파가지고 없을 때. 무슨 얘기를? 실제로, 뭐라 했냐면, 이동수가, 근데 내가 방송에 얘기했었던 건데, 네. 아, 오더가 없다는 거야, 팀에. 그래서 오더를 자기가 봤을 때, 오더를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멤버는, 가장 적합한 인원은 장건웅과 강키다. 장건웅은 안 되니, 강키를. 달라. 팀에. 그래서. 좋아! 강키를 보내줄게. 근데 네가 일로 와. 아닙니다. 다른 오더를 찾아보겠습니다. 잽싸게 꼬리를 내리는.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사실 강키가 오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스타일은 아니죠. 네, 탑에서 말 없이 막 하는 스타일이다. 그 얘기 해줬어요. 형 그렇게 하려고 했대매 그러니까 막 어, 맞다고. 강키가 근데 오디오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필요 없지. 그래요 또. 에이. 지금 사실 동수가 방송 하나도 안 하면서 그 꿀을 혼자서 여기서 빨고 있는데. 아 방송해요 그래도 이제 2팀 선발전으로 또 풀방 차고.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방송에는 안 나오잖아. 그렇죠. 호우를 안 해주잖아. 아. 에일리언 에어에서만 하잖아. 그리고 자기 솔랭만 꼴랭 방송만 하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키를 내려간다는 건 곧 김동수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 어? 안 올 거야? 안 오죠. 그 파라다이스를 놔두고. 아. 저한테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게 아, 살짝 그런 살짝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살짝. 여기서 뭔가 내가 잘못되더라도 어. 내가 그때 뭐 사무실 몇 번 왔었잖아요. 가봤는데 아 나 거기 못 있겠다. 그 꼬지꼬지하고 해서 나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나이스 게임 팀 인천 집으로 만들겠다. 그 여기서 방송을 나라서 제작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할 거라고. 아, 그 형 정말. 거기 어차피 방송 제작사도 어. 다 환경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좀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약간 그 전에는 이제 구성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대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컨디션을 좀 조절을 해놔서.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파견 돼. 필요한지 안 나요 누구? 파견은 필요 없지. 파견 누구? 그런가요?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아 무슨 어째 방송할 때마다 와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허진님이 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 동수 형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도영결이는 여기서. 전 어려울 것 같아요 형. 그놈의 도영결이 진짜. 에일리언은 좀 더 지켜보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비슈가 합류 그러면 확실히 더 재밌어질 것 근데 같고. 근데 보세요. 에일리언 에어가 싹 빠졌잖아요. 그리고 선수가 괜찮은 선수가 많이 들어와요. 아직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갈이가 됐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 감독님의 코멘트로는. 아. 그치. 나머지는 미정. 근데 선인 선수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미정.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네임밸류 있는 선수가 와서 그 선수 때문에 따라 들어오는 또 다른 네임밸류 선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이 어린 선수들이 또 그런 경험 있는 선수를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지 되죠. 정말 대단한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히로 선수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사람들이 부딪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요. 그렇죠? 뭐, 네, 그런 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너무 뭐 그 한 단면적인 부분 이게 노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만 보고 너무 또 선수들이나 뭐 이런 아이, 그럼... 어린 선수들한테 너무 그 손가락질하고 채찍질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하지? 아 많은 얘기가 있죠 또. 어, 무슨 얘기 있나요? 어떤 얘기? 일단 뭐 무크자 선수가 오늘 또 아 시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진 대표님이 의리가 있어요. 아 분명히 물론 무크자 선수가 야 이거는 나는 의리 나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지 메이킹 팀 아. 이미지 그 올리려고 둘 다다. 그러니까 의리를 선택했는데 그것까지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의리만으로 한 거는 어. 사실은 아닐 거고 의리를 선택하면서 이것저것 윈윈이 되니까 그럼요 하는 거죠. 이미지메이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선수 영입은 그래서 이제 낮은 연습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걸로 일단 김대형 선수가 맡아서 진행해서 낮은 코치로 들어가는 걸로. 이미 최초 선수가 코치로 있고 심상석 코치가 있고 그리고 박정석 감독님이 있고 그렇죠. 연습생 코치면은 실수 못하게 가르치는 건가? 솔레한테 마인드 실수 같은 거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마인드 그러니까 아예 아마추어들 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프로의식 심어주고 그래 프로의식 심어주고 아. 이런 거는 사실 목구자가 가장 적합하지. 아유 방에 들어오면 다 쫄지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찢어버리니까 아유 죽지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프로의 어떤 그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프로가 돼서